9월의 공주 역사 인물 동성왕과 무령왕의 아버지 곤지. 곤지는 백제이왕족으로 아버지는 이왕이며 동성왕과 무령왕의 아버지이다. 곤지는 461년 외에 파견되어 백제계 이주민들을 교합하고 외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백제의 앞선 기술로 외의 가와치 지역을 풍요의 땅으로 변모시키며 기반을 쌓았다. 웅진천도 이후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귀국한 곤지는 돌아온 지 3개월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게 된다. 그가 남긴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즉위한 동성왕과 무령왕은 위기를 극복하며 찬란한 백제의 중흥을 이루어낸다.